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노란 선으로 두 목 접고 어떤 걸 먼저 치면 될까요? 그리고 이 공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가볍게 한번 치시고 또 한번 치시고 요번에는 요렇게 빼서 끌어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더 밀고 나갈 수도 있는 분도 있고, 예, 실력이 저는 조금 부족한 실력이라 여기서 빼갖고 끌어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몇 개 쳤을까요? 세 개. 세 개?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 보장돼 있고, 요 공을 이렇게 100% 치면 이리로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얘를 마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공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야지. 설령 안 들어가도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 일접구를 이리로 보낼 거를 조금 더 올려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1구역에다가 모아야 고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 이런 방법이. 구혜님 선배 중심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구사할 수도 있겠죠.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제 구혜님은 이제 400, 500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께는 뭐 90%, 80%? 그 다음에 이 공을 치면서 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박현님,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부탁 좀 드릴게요. 따라하는 분들하고 치신다면은 지신다 그러면 이런 영상 저런 영상이 있잖아요. 저렇게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한두 번 봐서는 안 돼요. 많이 보는 분이 더 좋은 거예요. 많이 보는 분. 그러면 요렇게 있으면은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아까 보여드린 거고 지금 이쪽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구혜님은 몇 수 앞서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 거라 예측이 되시나? 일단 여기서 끌 것 같은데. 지금 바로요? 아니요, 아니요. 몇 번 또 치다가? 네. 그렇죠. 그 방법이라고요. 지금은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벌려서 앞으로 빼는 게 아닌 얘는 몇 개만 치다가 뭐 하나나 두 개나 치다가 바로 이쪽으로 끌어서 모으는 거. 그게 좀 되시면 참 수준이 좀 있는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가볍게 한번 왔다 이렇게 치시고 또 한 번 치려는데 지금 처음에 이거 잘못 쳐가지고 다시 바꿔야 돼요, 상황을. 그러면 이쪽. 그러면 세리 패턴 10가지를 아직 올려놓은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찍어서 올릴 건데, 그 전에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은, 끌어치기 하나 주고 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세리 패턴 2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2번, 2번. 피스 나서 이렇게. 그쵸? 구인님은 제 세리 몇 번 보셨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게 네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떻게 지금 좋을까요? 숙으로 일접구를 쳐서 살짝 하자. 요 공 맞춰서 여기다가 붙이는 건 세리 6번이라고 했던 거예요.
갖다 붙이는 것. 붙이면서도 어떻게 쳐야 돼요? 붙이면서도 이 공을 쳐서 나는 얘를 맞고 얘가 일적고 갔다가 오면서 키스 못 도망가게. 그게 여의치 않다. 얘를 쳐서 이렇게 맞히고 얘를 끌어치기 또 키스 나게끔. 요런 식으로 공을 치시면 수가 몇 점 정도 될까요? 구인님이 봤을 때. 네? 500 이상. 그쵸. 그 정도 내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0점 치신 분이 보시는 게 거의 정답이라고 봐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애매해요. 근데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제 생각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혜님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연습량이 많고 좀 그러시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데 입맛대로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아니면 요만큼만 보내서 얘를 끌어치기 또는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만 좀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구혜님이 봤을 때 300에서 400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 그 다음 공 자세도 편안해야 되고 내가 좀 자신 있는 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두 공에다가 큐를 올려놓으면은 이 큐 라인이 빗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공이 승부라는 거죠. 허공에 떠 있을 때는 빗각을 만드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쿠션 쪽에 두 공이 서 있다면 일자다. 네. 그러면 이제 하단 90% 6시 키스 됐죠? 그러면 지금도 쿠션에서 많이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세리로 갈 수는 있어요. 심도전에 지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럼 지금 공은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이렇게 오게 하려면 거리가 머니고 요 공이 가까우니까 조절해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공을 쳐서 얘를 맞추면서 또 빗과 금박 쳤던거 끌어치기 그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꼭 생각하는 방법 치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요번에는 90%에 6시도 되지만 한 5시 반 정도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공을 톡 쳐서 이렇게 키스. 그러면 이제 지금 공은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그 이 공을 얇게 치면은 내 공이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 공은 이쪽으로 가면은 다음 공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을 조금 더 두고 계시면서 이 공을 이렇게 좀 내려가게 하면서 이 공을 끌어치기나 마세를 쳐가지고 이쪽으로 오게끔 유도를 하는 게 지금의 방법은 좀 좋을 수도 있고. 아,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셔야 돼? 얘 쳐서 얘 맞추기 힘들잖아요. 지금 자세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 공을 좀 두껍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조금 덜 내려갔는데요. 자, 한번 보시자고. 역회전. 일단 제가 키스는 낸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깨져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치시려면은 뭘 어떻게 쳐야 되냐 이거죠. 이거는 힘들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원쿠션 치기도 힘들고 자세가 안 좋고 이 공 쳐서 하나 맞추고 얘 쳐서 하나 맞추는 건 다 되는데 그 다음 공을 편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렵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치셔야 돼? 이쪽으로 원쿠션 쳐서 맞추는 거? 아니면 이쪽에 다 맞추는 거? 이쪽으로 원쿠션 맞춰서 이렇게? 네. 아니면 이제 자세가 불편해요. 근데 저라면 여기서 숙으로 일적구를 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쳐요. 마세이로.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좋은 공도 아니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자세가 저는 이렇게 만들어요. 자, 구혜님 다음 공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공이요? 네. 그냥 슬프신 돌려서
근데 뭐 도망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원하신 대로 한번 쳐볼게요. 나도 생각해. 얘는 이제 조금 넓게든 조금 얇게, 예, 그리고 톡 이렇게 밀어서 쳐야 되는데 지금 뭐 했어요? 투터치. 왜냐면요, 가깝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이 점수 약하신 분들은 이거 못 치실 거라는 거죠. 점수 약하신 분들. 그럼 어떻게 치셔야 돼? 그냥 이렇게 치시고 말아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원장님 여기 화면 다 나오는 한 번만 봐주세요.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이만큼만 나온다면 여기서만 치는 걸로 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하고, 해 놔두죠. 하나만 더 하고, 요거 끝내고, 다른 걸 지금 찍을 테니까 보세요. 자, 이 숙으로 가깝게 있어요. 그러면 좀 쉬운 거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 공 되게 어려운 공이에요. 하나만 치기로. 이쪽으로 만약에 친다면. 그러면, 가깝게 있는 건 왜 쉽냐? 요렇게 보내서 요렇게 맞추기가 편하니까. 거리가 떨어지면은, 이거 잡기도 힘들어. 다음 공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공이 만약에 섰다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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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면, 이 공 되게 좋은 공이에요.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그러면 회전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보시기. 네, 얘는 줄 필요 없어요. 두께만 갖고 가시는데. 그리고, 두 공에다가, 일 접고, 중심에, 목 접고 중심에, 요렇게 끌고 가보세요. 그럼 내가 무회전을 주고 치면은 일사각하고 맞아요. 그럼 얘를 맞춰서 가려면은, 요 정도 가야 된다, 얘기가. 회전 없이, 두께로만. 당점은 약간 중상단을 주고 큐로 이렇게 밀어서 공을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자, 공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공이 왜 좋다고 했는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스트로크를 어떻게 했나 한번 또 보시고 공이 큰 소리로 부딪혔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떻게 치시면 이제 살살 약하게 혹시 실수하신 분은 뭘 하셔야 돼요? 숨이 상대방한테 쉽게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요 공은 안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놔뒀어요. 이 공이 지금 여기로 가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를 조금 때려줘야지 여기로 온다 이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가서 톡 맞고 얘가 여기 가서 맞고 빨래줄로 서 있어요. 그럼 나무라는 거죠, 나무. 예,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세게 치는 건 아니고, 예, 네, 아까 친 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잘못했네. 그렇지. 요렇게 가깝게 있으면서 이적구가 요 당구션 쪽에 근처에 있는 공이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맞히지 않은 원이든 투든 맞히지 않으면 실패 공이에요. 근데 요 공간에서 조금 더 가깝게 있다. 그러면 이 공은 큰 공이라는 거죠. 큰 공.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실수한 게 뭐예요? 생각 없이 칠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왜 했는지 한번 더 생각 좀 해보시고.
오늘 숙제는요, 오늘부터 숙제 좀 내드릴게. 오늘 숙제는 요거예요. 저기다 써놔요. 네? 저기다 써놔요, 숙제. 아, 그런 건 됐고요. 오늘 숙제는 요게 숙제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가 맞았으면 얘도 맞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얘를 내가 속으로 일적구를 쳐서 쿠션 맞고 얘를 조금 세게 쳐줘야지 간단 말이에요. 예. 네. 그거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또 보시면은 이제. 아, 이게 처음에 딱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예. 네. 저도 사람이라 실수 많이 해요. 자, 첫 번째 또 이뻤고, 두 번째는 실수했지만, 이해 좀 시켜드리려고 한 거라고 좀 이쁘게 봐주시고, 지금은 어때요? 이 정도면은, 제가 오늘부터 숙제 내준다고 했으니까, 해야죠, 무조건.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원장님 왜 대답 안 하셔? 네. 도움 안 하시는 분 다 해야 돼. 네. 예?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찍고요.